Thumbs up? Or Oh. the okay? Or we can even make the heart.저는 지금 메타버스 기술 연구의 최전선인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에 나와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메타버스와 AI 분야에서 결정적인 승부수를 날렸는데요. VR 헤드셋의 가격을 최대 500달러 인하하고 AI 기반 챗봇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탑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시장은 과연 이런 도전장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가 지금 미국에서 단 한 곳만 있는 메타 스토어를 찾았습니다. 작년 5월에 문을 연 이곳은 메타의 AR과 VR 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작년 8월에도 제가 실리콘밸리 나우를 통해서 이곳을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그때는 메타의 VR 헤드셋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100달러 인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인하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 퀘스트 프로를 집중적으로 지금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이 메타 퀘스트 프로인데요. 작년 10월에 나온 제품이죠. 당시에 전문가용이라고는 했지만 당시 1499달러라는 비싼 가격으로 기존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받았죠. 이에 메타는 출시 5개월 만에 가격 인하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지난 5일부터 500달러 내려 999달러에 판매 중입니다. 가격이 세 자릿수로 내려앉은 겁니다. 심리적 저항선을 낮춰보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바로 이 제품이 작년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퀘스트 2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VR 헤드셋이라고 하죠. 256GB 기준으로 499달러에서 429달러로 70달러 인하했습니다. 128GB 용량의 퀘스트 2는 가격 변동 없이 399달러입니다. 두 모델의 가격 차이가 30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퀘스트 프로입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What's your name? I'm Giyeol. Thumbs up? Oh. The okay. Or we can even make the heart. And then if you actually turn around, there's a waterfall behind you. Ah, wow. Cool, right? Yeah. So cool. Beautiful scenery. Yeah. 제가 직접 사용해본 메타 퀘스트 프로는 이전 모델인 퀘스트 2보다 한결 높은 해상도로 보다 세밀하게 가상 공간을 표현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보다 이전 모델보다 편안한 착용감도 좋았고요. 상대방과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손뼉을 마주하거나 손을 마주하거나 혹은 주먹을 맞대는 것도 비슷하게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제 손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전 모델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고 또 간단한 조작으로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을 보도록 전환이 가능해진 것도 새로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실 공간으로 전환됐을 때 화질이 낮아지는 점은 좀 고민해 볼 부분이긴 합니다. 또 999달러라는 가격은 아직도 조금은 좀 비싸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메타가 이렇게 VR 헤드셋의 가격을 내린 것은 부진한 판매를 돌파하기 위한 측면이 큽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발표했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VR의 세계에 입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퀘스트의 판매는 지난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IDC라고 하죠. 4분기 메타 헤드셋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분기 출하량이 450만 대였는데 1년 만에 약 31만 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급격한 감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메타는 2020년에 퀘스트 2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게 주력 제품입니다. 퀘스트 2가. 근데 작년 8월에 가격을 100달러 인상을 했었죠. 그게 지금 역효과가 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IDC는 이렇게 오랫동안 판매되어 온 제품인데 소비자를 찾기 힘들었다며 최초 구매자와 VR 애호가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이게 지금 그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퀘스트 프로입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가격 인하는 이번 가격 인하는 헤드셋에 대한 수요가 회사 예상보다 약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 모두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퀘스트 프로는 비즈니스 고객을 잡기 위한 고사양 헤드셋이었는데
기업 고객의 수요도 끌어오지 못했습니다. 퀘스트 프로와 호환되는 외부 앱이 부족했던 것도 수요 부진의 이유였습니다. 메타는 기업 고객을 위해서 퀘스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을 함께 사용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데스크와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격 인하의 이유는 또 그 VR 헤드셋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짧은 동영상으로 전 세계를 휩쓴 틱톡의 모회사 바이댄스가 메타의 경쟁 상대입니다. 바이댄스는 2년 전 VR 헤드셋 스타트업, 중국 스타트업이죠. 피코를 인수했는데요. 피코의 VR 헤드셋은 가볍고 뛰어난 성능을 앞세워서 유럽, 아시아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지는 않지만 빠르게 나머지 지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요. IDC에 따르면 피코 헤드셋 4분기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한 약 29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메타의 헤드셋 출하량은 90% 이상 급감하며 약 31만 대로 나타났습니다. 피코가 턱 밑까지 쫓아온 겁니다. 피코의 주요 헤드셋 가격은 약 450달러라고 합니다. 메타 퀘스트 2 128GB의 가격이 399달러, 이번에 인하하기 전 256GB 모델의 가격이 499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메타가 판매 증진을 위해서 가격 인하라는 카드를 빼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헤드셋의 판매 부진으로 리얼리티 랩스 부문의 실적은 사실 안 좋았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7억 2,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37억 2천만 달러. 이 매출보다 훨씬 크죠. 작년 연간 매출의 경우 연간으로 따져봐도 매출은 21억 6천만 달러로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4.8% 감소했다는 걸 바라보면은 4분기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많이 줄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메타는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메타는 VR 헤드셋을 독일에서 또 최근에 판매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는 판매를 놓고 중국 최대 게임 업체인 텐센트와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자의 심장에 들어가서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난주엔 저커버그의 AI 중대 발표도 주목받았습니다. 생성형 AI 개발팀을 신설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에 이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AI 경쟁에 참여를 선언한 거죠.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성형 AI에 초점을 맞춰 최상위 제품 그룹을 만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이런 생성형 AI에 기반한 챗봇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그동안 AI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메타도 AI 팀 신설을 알린 겁니다. 메타 내 여러 팀이 흩어져 있던 AI 전문가들을 통합해서 수십 명 규모의 팀으로 만들었고 또 팀 콕스 최고 제품 책임자 CPO라고 하죠. 팀 콕스 CPO가 이 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생성형 AI를 메타의 서비스 전반에 탑재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왓츠앱,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플랫폼의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에서 AI 챗봇을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AI 페르소나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인격적 실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AI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런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앞서 저커버그는 이달 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시지, 광고, 비즈니스를 비롯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볼 콘텐츠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에 AI를 주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군부를 지폈었죠. 지지난주죠. 이 전주에 이 생성형 AI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 모델 라마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텍스트 생성, 대화, 서면 자료 요약, 그리고 수학 문제 풀기, 단백질 구조 예측 등과 같은 더 복잡한 작업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메타는 이 개방형 연구 모델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모델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표현을 했었죠. 메타는 앞서서 작년 6월에 OPT-157B라는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갤럭티카라는 언어 모델을 내놨죠. 근데 이 갤럭티카가 사용자들과 부정확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발견이 된 다음에 이를 결국에는 그 엔지니어들과 함께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나온 라마는 더 발전된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그 라마의 파라미터는 뭐냐?
인간 뇌의 시냅시스 역할하는 매개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지금 서로 신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그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런 이 매개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라마의 경우는 챗GPT나 바드의 AI 모델보다 좀 현저히 적습니다. 챗GPT의 GPT 3.5의 경우는 1750억 개, 그리고 바드의 람다의 경우는 1370억 개인데 비해서 라마는 최대 650억 개에 불과합니다. 라마는 70억, 130억, 그리고 330억, 6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4개 모델로 나뉘는데요. 이를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용량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를 줄여서 빠르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만드는 대신 학습 데이터량을 늘려서 성능을 고도화했다는 게 메타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AI 연구자들이 라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연구 모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큰 다른 모델과 차이점인데요. 기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은 폐쇄형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와는 좀 반대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에 초점을 맞춘 비상업적 라이선스 모델을 출시한다면서 공익성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개방형을 출시했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우리 거 봐도 돼.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기술적 자신감과 그리고 또 AI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서 일종의 자기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이 AI를 기준점과 같은 지위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이 기준점 같은 지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장벽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장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되찾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시장을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의 승부수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일단 주가를 보면 지난주 메타의 주간 수익률은 8.7%였습니다. 8.72%였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 특히 VR 헤드셋을 VR 헤드셋 퀘스트의 가격을 인하했던 지난 3일 하루에만 6.4% 상승하면서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메타의 주가는 올 들어서만 53.65%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달 2일, 특히 지난달 2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당시 저커버그 CEO가 올해는 효율성 해라면서 비용 감축의 의지를 강조한 이후에 크게 올랐죠. 메타의 AI 전략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메타를 엔비디아와 함께 AI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메타의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이 소비자 및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서 일상의 유용성과 생산성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죠. 모건 스탠리도 메타를 알파벳 아마존과 함께 AI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플랫폼은 AI 기술 발전으로 매출을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주가는 현재 목표가보다 최대 10%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데이터가 새로운 원유라면 AI는 새로운 전기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 혁명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15개 AI 수혜주를 꼽았는데 그 안에 메타가 있습니다. 네, 역시 포함이 됐는데요. 메타가 AI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AI 기능을 개선한다면 메타가 광고 타겟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타겟 광고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개발을 통해서 콘텐츠 창작자를 메타의 소셜미디어 다양한 몇 개 있잖아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등등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또 경쟁사에 비해서 우수한 콘텐츠와 목표 광고 기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런 보고서들을 보니까 좀 뭐 바클레이즈, 모건 스탠리, 그 BOA 등 좀 쟁쟁한 IB들이 다들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메타의 AI 행보에 대해서요. 이처럼 VR 헤드셋 인하와 가격 인하와 그리고 오픈소스형 생성형 AI 개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좀 줄을 이룹니다. 물론 퀘스트 차기 모델이 곧 나올 수 있어서 가격이나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소셜미디어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면 다른 데, 뭐 검색이나 이런 데 적용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커버그 이런 승부수가 과연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 여러분 함께 같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